오도가 키운 봄의 전령. 제주에서는 이것을 몸이라 부르는데요. 모자반 소개합니다. 네. 수심 4m.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망살이 가득 아낌없이 내어주는 바다. 몸을 알리는 모자반이 지천입니다. 우리의 몸을 달래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를 푹 삶은 육수에 모자반을 넣어 만든 몸국. 설레는 마음으로 겨울 속에 봄을 나눕니다. 우리 해녀들 바다에 가서 이거 몸 체크하고 오잖아요. 예. 와서 이렇게 몸국 불려서 한 그릇 드시면 예. 속이 따뜻해요. 제주 바다 속 물질에 지친 해녀들을 달래주는 영혼의 식재료. 함께 나누기에 더욱 특별한 오도의 자랑, 모자반입니다. 제주 본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오도로 갑니다. 그리고 오도가 품고 있는 또 하나의 섬, 비양도. 그곳 해녀들의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해마다 치르는 연례 행사, 모자반 작업하는 날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총 동원되는데요. 별다를 것이 없는 물질 준비. 하지만 물질복은 색다릅니다. 이거 해녀분들 다 검정색 옷만 입으시는 줄 알았더니. 예. 보내시나? 예. 나오지 마. 노란띠 모형 해녀분들도 예. 이거 같이 한 분씩 나온 거. 오. 예. 바다에 입은 나무는. 예. 먹은 옷은 이 부분은. 예. 배가 되게 가면은. 사람이 좀 올라가겠지. 이런 노란 옷을. 예. 눈에 잘 띄라고요? 안전하게 물질하시라고요? 아유, 멋지시네요. 이렇게 왼쪽에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형님. 안녕. 네, 해녀들 틈에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계셨는데요. 모자반 작업은 해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왜 옷 안 갈아입으세요? 어머님이 연령이 많이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걔는 우리 마중 앉는 거. 마중 나오는 거는 그러면은 다 해가지고 오시면은 그때 작업하시나고요. 늙으니까 그러니 마중 안 나오면 안 돼요? 동네로 가기 때문에 동네로 이게 동네 작업이에요, 야, 이게. 그러면은 안 나오고 싶다 그래서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벌이 뭐예요? 벌금이요, 벌금 내셔야 되는구나. 모자반은 57가구 비양동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거두는데요. 바다에 기대어 사는 비양동 마을의 오랜 삶의 방식입니다. 서로 의무와 책임감이 강하네요, 다. 네, 맞습니다. 올해 마지막 작업을 하는 날, 비양동 43명의 해녀 중 35명이 바다로 갑니다. 음력 정월을 전후해서 모자반을 채취하는데요. 영양이 가득하고 맛도 좋을 때입니다. 자연산 모자반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은 제주도에서도 오도와 추자도가 유일한데요. 제주 바다가 키우는 귀한 모자반. 수심 4m,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야, 이 안은 또 다른 세상이네요. 네, 그렇죠. 바닷속에서 무성하게 자란 모자반은 봄이 왔음을 알리는데요. 해녀들은 손도 마음도 바빠집니다. 이야, 모자반이 참 길죠? 무지하게 깁니다. 예, 이 모자반의 길이는 보통 2m를 넘는데요. 줄기가 길수록 모자반이 연합니다. 긴 게 좋은 거네요. 예, 망사리를 모자반으로 가득 채우면 60kg 정도. 거친 숨을 고르며 바닷속으로 수십 번의 자맥질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귀한 결실입니다. 해녀들의 망사리가 채워지면 지금부터는 어르신들이 나설 차례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것을 마중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분들이 선두에 섰습니다.